영화 나는 뜨겁게 살기로 했다가 2018년 아세안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에 오르며 그의 인기가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성윤을 출연시키기 위한 국내 방송사들의 모험 및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나는 띠껍게 살기로 했다의 지성태 감독은 꾸준히 접점을 유지해온 덕분에 드라마 촬영이 끝나자마자 발빠르게 그를 섭외할 수 있었다고 전하며 타 방송사에서도 서성윤 배우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고 이어 당분간 양쪽에서 박감독의 인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에 배우 서성윤이 출국장을 들어서며 간단한 인터뷰가 있을 예정입니다. 서성윤입니다. 아, 많은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이번에 또 모델로서 항저우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택에